같은 게임 화면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죠? 솔직히 아직 연출이나 기능이 많이 없어서 잘 안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튼 느낌이 다른 이유는 바로 콤보 공격 때문입니다. 콤보 공격은 액션 게임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타격의 손맛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줍니다. 오늘은 이 콤보 공격을 유니티에서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도 패키지 파일이 존재합니다. 패키지 안에는 캐릭터의 모션들이 들어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신 후에 프로젝트에 임포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콤보 공격을 어떻게 만들지 알고리즘부터 설계해볼까요? 흔한 전투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키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왼쪽 마우스 버튼이죠. 캐릭터가 현재 콤보 공격을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공격키 입력이 감지가 되면 1차 콤보 공격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콤보가 올라가겠죠? 근데 1차 공격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바로 2차 공격으로 넘어가면 모션이 불연스럽기도 하고 공격이 캔슬돼버리는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 콤보로 넘어갈 타이밍을 따로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 있는 동안에 키 입력이 감지가 될 경우에 다음 콤보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콤보는 다시 1차 공격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하지만 액션 게임 공격 특성상 모션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테고 그러면 콤보 공격 진행이 아주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버퍼 타임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사전 키 입력을 감지하여 보다 더 쉬운 콤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현할 콤보 공격 알고리즘의 흐름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콤보 공격을 구현할 겁니다. 그럼 바로 구현을 시작해볼까요? 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해줄 건데 플레이어 콤보 어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열어줄게요. 그 후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지워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상태로 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변수를 선언할 차례인데 콤보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격에 사용할 모션의 정보, 즉 콤보가 넘어가는 타이밍과 콤보 초기화 타이밍과 같은 여러가지 정보를 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값들을 변수 하나하나 따로 만들면 콤보가 늘어날 때마다 코드가 점점 엉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들을 하나의 덩어리, 클래스로 묶어 비열로 관리해줄 겁니다. 그럼 콤보가 하나든 다섯 개든 수백 개든 비열의 수만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스크립트의 윗부분의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콤보 스텝 클래스가 바로 콤보 공격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담아주는 덩어리인 것이죠. 여기에 들어간 변수들의 역할을 설명드리자면 스테이트 네임은 애니메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값으로 받는 변수예요. 이후 우리는 스테이트 네임을 통해 애니메이터에서 해당 이름의 모션을 찾아 재생하는 것을 구현할 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맥스 스텝 타임인데요. 이거는 모션이 끝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걸 예로 들자면 0.8초가 지나면 콤보 입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입력을 기다리지 않고 콤보 초기화 및 모션을 종료하는 것이죠. 그 다음 콤보 타이밍 스타트와 콤보 타이밍 엔드인데요. 이건 다음 콤보 입력을 받을 시작과 끝 타이밍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미지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맨 위에 System.Serializable이라는 요소한 게 하나 있죠. 유니티에선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비어가 아닌 직접 구현한 클래스의 속성은 인스펙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ystem.Serializable이라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인스펙터에서 표시가 되며 변수로 편집이 가능케 해줍니다. 이렇게 콤보 스텝을 배열로 담는 스텝스 변수를 하나 선언해준 뒤 System.Serializable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인스펙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접 클래스를 구현하고 이를 인스펙터에서 편집을 하거나 시각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System.Serializable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강의에 사용할 모든 변수들을 선언해주겠습니다. 빨간 네온 박스 안에 있는 변수들을 모두 구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우선 인풋 버퍼 타임은 콤보를 편안하게 이어지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0.2의 값을 갖는다는 건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보다 최대 0.2초만큼 빠르게 눌러도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이고 커런트 콤보는 지금 콤보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마이너스3라면 공격 중이지 않은 상태이며 1콤보라면 0, 2콤보라면 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은 콤보 스타트 타임인데요.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콤보 공격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기록하는 변수입니다. 이 값은 지금 시간이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으로 Queued Next 콤보입니다. 이건 다음 콤보로 넘어가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Last Input Time입니다. 이건 마지막 입력 시간을 의미하는데 마지막에 누른 타임이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들을 모두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함수를 구현해야겠죠. 우선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받아오는 스타트 함수를 작성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구현할 함수는
콤보 공격 시작될 때 실행하는 함수인 스타트 콤보 어택, 특정 인덱스에 콤보 공격 실행하는 스타트 콤보, 콤보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콤보, 마지막으로 콤보 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주는 리셋 콤보,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사진과 같이 함수들을 미리 선언해주시고 우선 스타트 콤보 업데이트 함수 먼저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콤보 어택 함수입니다. 현재 콤보가 0보다 작은 상태, 즉 공격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첫 번째 공격부터 실행하도록 조건을 걸어주었고요. 현재 실행된 콤보 공격의 전부를 담는 스텝 변수를 선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랩스텝 변수를 통해 콤보가 시작되고 얼마나 지났는지를 받아줍니다. 공격 힘력을 통해 스타트 콤보 어택이 계속 호출된다면 일랩스텝의 값도 계속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일랩스텝가 콤보 타이밍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스인 타이밍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한 시간, 라스트 인풋 타임이 버퍼 타임 내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위딘 버퍼까지 트루가 된다면 다음 콤보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번엔 스타트 콤보입니다. 사진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주시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콤보가 스텝스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되므로 클램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범위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콤보가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주며 다음 콤보로 저절로 넘어가면 안되므로 큐드닉스 콤보 또한 플러스로 초기화해줍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을 완료해준 다음 최종적으로 다음 콤보 공격을 실행하도록 작성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콤보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주시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콤보 공격의 정보를 담는 스텝을 변수로 추가해주고 현재 콤보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체크할 일랩스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콤보가 예약이 되어 있고 다음 콤보 공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대로 진입했다면 다음 콤보로 진입하도록 코드를 권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인덱스가 만약 스텝스 배열 크기를 초과한다면 안되겠죠. 따라서 배열 크기를 초과한다면 리셋 콤보를 호출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콤보로 넘어가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시간이 콤보의 마지막 시간보다 커졌다면 콤보를 리셋하는 리셋 콤보 함수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셋 콤보입니다. 콤보를 리셋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단순히 현재 콤보를 마이너스 1로 추정해준과 동시에 큐드 넥스트 콤보를 플러스로 초기해줌으로써 공격 상태를 해제해주면 끝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입력 시간을 현재 입력 시간으로 저장해주고 스타트 콤보 어택을 호출해주게 됩니다. 다시 스타트 콤보 어택을 보자면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 호출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즈인 타이밍과 위딘 버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콤보로 넘어갈 수 있는지 조건 체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콤보가 0 이상 즉 공격 상태에 있을 때엔 업데이트 콤보 또한 매 프레임마다 실행하게 해주었는데요. 업데이트 콤보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면 이렇게 다음 콤보가 준비되어 있고 일랩스 때가 다음 공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다음 콤보로 넘어가도록 해주게 되죠. 또한 일랩스 때가 맥스 스텝 타임을 넘어가면 공격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흐름도에 맞게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최종 코드를 천천히 보여드리고 저장 후 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넘어오셨다면 이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플레이어 콤보 어택 컴포넌트를 추가해줍시다. 그러면 스텝스라는 변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콤보 공격 모션은 총 3가지입니다. 따라서 스텝스 변수의 배열 크기를 3으로 조정 후 저를 따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주시는 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판정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콤보 타이밍 스타트를 조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너미 오브젝트가 방해가 많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에너미 오브젝트는 잠시 비활성화해주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천천히 하면 1차 공격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이밍에 맞게 계속 클릭을 하면 콤보 공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콤보 공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완성된 코드를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강의로 찾아뵈었는데요. 이렇게 해본 이유는 제가 5년 전에 유니티를 배울 땐 같이 작성을 하는 튜토리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땐 개인적으로 그 뒤 코드가 계속 궁금한데 설명만 하고 코드 작성을 안 해주니까 살짝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혹시 기존 강의 스타일이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정말 소울라이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페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것이며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